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칠판을 이용하는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되는 하이브리드 수업. 선생님은 칠판으로 수업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수업을 할 때에 어떤 방식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타이틀링을 잠시 이제 제가 지우고 그 타이틀의 내용은 이제 있는 것처럼 실제 자막이 나가기도 할 수 있고 안 나가기도 할 수 있다. 또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가 나가기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칠판 수업 어떻게 하는가. 저기 이제 크로마키를 보시면 알지만은 여기 이제 제 발이 이쪽에 있는 화면에서 보면은 발이 이렇게 가야지 되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발이 이렇게 나오는데, 스튜디오 공간, 카메라 촬영 공간인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느낌은 이제 발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 적게 닫히니까 책상으로 앞에 발인 거죠. 이렇게 발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공간에서도 그 효과를 충분히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칠판, 이게 칠판이잖아요. 여기 칠판에 있는 것을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캡처해서 이쪽에 하게 되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칠판의 내용을 이제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하는 스위처 믹서, 그 소위 이펙터, 이것들을 넣어서 이제 하는 것이 되는데, 음악을 조금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이제 한 30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늦어서 저도 이제 어디 운동 때문에 잠시 가게 돼서 그런데, 지금 여기 칠판에 와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칠판 화면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칠판 화면에 글씨를 쓰게 될 때에 이 가상 손이 나와서 학생들이 여기 집중하게 한 겁니다. 이 마우스 클릭. 그러니까 칠판, 일반 칠판에 여기 쓰고 있는데, 뭐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칠판 펜을 뭐 빨간색으로 하자면은 이제 빨갛게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리는 방식에 있어 되는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의 위치와 이것이 되고, 이때 그 비대면으로는 이제 어떤 것이 나가느냐면 그 화상회의 장면이 여기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면으로 저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저 앞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는 이제 줌이 나가는 겁니다. 이 줌 화면이 이렇게 나가면서 비대면 학생하고 선생님이 같이 대화도 하고 설명도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이쪽 비대면 학생 쪽에를 포인터가 안 가서 얘기를 안 하면은 이제 다시 선생님이 커져야 되니까 선생님이 자동으로 우리 아이스튜디오에 있는 소위 그 똑똑한 아이스튜디오의 스마트 PD 기능, 사람이 아니고 자동이 되는 것이 이제 바뀌게 되고, 칠판 쪽으로 가서 하게 되면 칠판에 이것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것을 교착으로, 전자 교탁으로 만든 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아이스튜디오 교탁이다, 이제 아이보드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전자 칠판 더하기 그 아이스튜디오, 그 다음에 이것은 전자 교탁에다가 노트북을 한 걸 넣어서 거기서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이제 새로운 그 전자 교탁으로 지금 조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그 이걸 써서 그냥 수업하면, 일반 수업에 똑같이 하듯이 하면 알아서 만들어지는 다림의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멋진 수업, 몰입감이 더 높은, 교실에서도 그동안 칠판을 써서 해왔던 수업 방식, 그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정말 그것이 최선이었을까? 이제 새로운 AR, VR, AI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넣어서 우리가 최첨단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보는 사람도 아름답게 하면 이 강의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데 자막도 가서 이 자막 클릭만 하시면은 자막이 그 언제나 그 집중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막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가게 된다. 자막이 지금 잠시 안 나오고 있는데
잠깐 제가 이 자막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스크롤 시켜주면은 글씨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죠. 이런 것이 다 이제 해놓고 수업하면 자동으로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자동 모드로 온 시켜주면은 인텔리전트 스위칭이 되면서 멋진 수업이 아까처럼 만들어지고 칠판의 그 내용들도 포인터를 해도 되고 이제 이거 로지텍 포인터도 이걸 써서 여기다 올라가면서 해도 되고 이제 칠판에 가서 이것을 이제 다음 장 넘기면서 수업을 해도 된다. 그래서 교실에 학생들이 없을 때는 이거 녹화 장치로 지금 제가 녹화 장치로 쓰고 교실에 학생들이 있을 때는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그런데 단지 여기에 선생님 나가는 화면이 줌으로 나가고 있고 줌 학생들 옆에 보이는 거죠. 줌 학생이 보이면서 이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학생도 보고 또 이쪽 그 나가는 것도 볼 수 있다. 선생님이 강의 집중도를 위해서 칠판 수업만 하게 되면 이쪽에는 그 자동으로 나가게 해도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아이스디 전자교탁에 의한 하이브리드 교실이다. 또 그걸 이제 메타 교실이다. 다양한 것이 되는 교실. 뭐 메타 다 쓰지 않습니까? 어느 정치인도 메타버스 이렇게 하듯이 이제 우리는 그 이제 그 뜻이 아니라 메타가 이게 멀티 뭐 다양한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교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학생들만 아니라 다른 멀티 클래스가 들어오고 하이브리드 학생들 즉 그 비대면 학생도 오고 대면도 보는 학생이 돼서 그런 수업을 만들어준다 그런 뜻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내일 조금 더 재미있는 거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